나 49페이지 펴. 나 3번 3, 4번 2, 5번 2. 나 51페이지 퀴즈 1번 truly, 2번 free. 나 밑에 practice 2번. 나 52페이지 3, 53페이지 4. 몇 페이지 까지 나 55페이지 1,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38페이지까지 했었네요. 54페이지가 응? 54페이지. 왜? 54페이지까지 왔다고? 아니, 53페이지에 몇 번이지? 53페이지? 2번에, 53페이지 문제 2번에 4번. 아니, 그럼 54페이지는 어? 50... 54페이지 1번 1, 55페이지 2번 4. 자, 오늘 얘들 우리는 38페이지. 어, 이게 뭐야? 예? 이게 나 리딩 플레이 아니야? 아,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뭘 푸는 거야? 아, 야,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어? 자꾸 얘기할 거야? 자, 우선은 38페이지 했죠? 38페이지 했지, 얘들아? 그치? 자, 우리는 39페이지 안 했지? 39페이지 했어? 나 문법 잠깐 보고 갈게요. 아우, 야, 나 진짜 대 타고 와서 이제 토 나오지 않냐?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않아? 그치? 뭐대 타고 와 물어보는 거토 나오지 않냐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얘들 우리 대 타고 아시나요? 우리 첫 번째 해야 될게 뭐야? 대 타고 왔을 딱 물어봤으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선행사를 먼저 봐야지. 있는지 없는지. 그치? 있어 없어? 앞에 로지컬이란 형용사밖에 없으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디를 봐야 돼? 뒤를 봐야지. 그러면 저 대신 접속사라는 거잖아. 그럼 대신 완전한 문자, 왔으면 불완전한 문자. 자, 한번 볼게. 주어 나. 자, 그들을 추구하고 찾을 겁니다. 우리 어시스턴스가 뜻이 뭐야? 도움을 목적어까지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이니까 대신 써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간단하지? 자, 우리 퀴즈 1번도 대사고 아신데 앞에 verse 뭐 있어? 명사 있으니 와, 못 쓰지. 이건 볼 것도 없잖아. 그치? 대시잖아요. 주격 관계 대명사야. 이 동사 있고. 자, 3번에 was나 대신 앞에 보니까 우리 getting이라는 우리 지금 동사, 명사 없어요? 뒷문장 볼게. 그들은 원합니다. 와, 뭐야? 목적 없잖아, want에. was이겠죠. 그치? 이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Some people think getting. 자, 몇몇 사람들 생각합니다. 얘가 동명사 주어야, 뒷절 뒤에. 뭐 하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고. 뭐보다? 이제 정직한 것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they want까지 해서 불완전한 문장이 있거든. what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자, 우리 밑에 1번에 한번 가볼게. 자, 내가 이제 너한테 지적해서 물어볼 거야. 자, 우리 interesting이냐, interested이냐, 뭐 물어보는 거야? 누구를 시킬까? 형석이. 형석이가 얘기해봐. interesting이냐, interested이냐, 뭐 물어보는 거? 아유, 들었구나. 그치? 어, 들었어. 자, 분사 물어보는 거야. 자, 일단 우리 interesting은 뭐지? 흥미를 주는. interested는? 관심 있는. 보통 얘들아, 우리 interesting은 사람 주어가 돼야 되고, interesting은 사물이 되겠지. 그치? 뒤에 behavior를 꾸며주네요. behavior이 뭐야? 행동. 그러면 뭐가 돼야 돼? 흥미로운 행동. interesting이지. 얘네 재밌는 영화 할때 interested 안 쓰잖아. interesting movie, interesting game.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래서 흥미로운 행동. 이렇게 돼야 돼. 자, 비번에 유즈냐, 유징이냐. 뭐 물어보는 거? 몰라, 이거. 앞에 end가 보이네요. 그러면 저건 뭐야? 병렬 구조 물어보는 거지. 병렬. 자, 앞으로 한번 가볼게. 어, 근데 얘들아, 잠깐 봐. 우리 end 앞에도 콤마가 있고, move 앞에도 콤마가 있으면. 내가 얘는 뭐라고? A, 콤마, B, 콤마, end 씬에?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B를 보라 그랬지. A, 콤마, B, 콤마, end 씬 구절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B를 봐주면 벌써 답이 나와요. 얘를 보면 답이 나오겠네. 동사 원형이네. 그럼 use 돼. 자, 어떻게 병렬이야? take. 1. move, eat, and, use, 3 이렇게 되는 구절이야. 알겠어? 자, 그들은 장난감을 가져다가
그거를 다른 지역에 옮겨놓고 사용할 거에서 rake가 이제 갈퀴란 말이야. 갈퀴를 그것을 잡기 위해서 갈퀴를 사용할 거야. 그럼 우리 자 여기 나는 take, move, use 이렇게 병렬 구조야. 됐어? 3번에 또 나왔다 얘들아. 와시냐 대신이냐. 앞에 우선 먼저 명사가 있어 없어? 없어. 뒷문장 보니까 자 우리 두의 목적어가 안 보이네. 갈퀴가 할 수 있다. 목적어 없으니까 와. 갈퀴가 할 수 있는 컷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정답 몇 번? 네 대답을 안 하네요. 몇 번? 4번. 오케이. 자 우리 뒤로 넘어가 볼게. 자 우리 전략 우리 41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자 빈칸 어떻게 풀어서 나 이제 시간마다 니네한테 얘기한다. 빈칸 어떻게 푼다고? 어떻게 풀어? 아니 세상에 얘들아 우리 2만원 학생 중에 한 명도 기억을 못하면 나는 어떻게 주제 찾으라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앞에 봐. 몇몇 애들이 여기 가가지고 빈칸에 밑에 거 다 집어넣고 난리를 쳐요. 뭘 그렇게 해. 얘가 뭘 말하려는 부분이 빈칸인데 한번 가볼게 그러면. 뭐에 관한 얘기인지 알아야지 한번 볼게요. 자, if you want to improve your ability. 자, 네가 만약에 너의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싶다면 뭘로서의 능력이야? As an athlete. 뭐 한 사람이야? 운동선수로서 그러고 싶으면 one highly effective 우리 highly 매우라는 부사가 effective 형용사 꾸미지? 형용사는 누구 꾸며야 돼? 명사 자 뒤에 method 명사 꾸며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너 어디 보니? 어디서 여기를 봐야지 부현명의 순서지 그치? 하나의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doing it 얘들 이때 두는 대동사야 그것을 하는 그게 뭔데? 효과적인 아주 아 여기 너의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is interval training이에요. 그랬지. 자 그럼 소재가 뭐야? interval training. 자 우리 interval training 들어본 적 있어? 얘네 interval training interval이 뭐야? interval이 간격이란 뜻이니까 interval training을 이렇게 하는 여기 설명이 나오겠지만 아주 빡세게 막 운동을 막 짧게 딱 시키고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쉬고 운동을 했다가 길게 쉬고 이렇게 간격을 주면서 하는 게 인터벌 트레이닝이야. 근데 얘가 어떻다라는 거야? 자, 우리 선생님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인터벌 트레이닝. 자, 여기에 관한 건데 얘가 어쨌든 굉장히 효과적이다라 그러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인터벌 트레이닝의 컴바인에 우리 컴바인 무슨 뜻? 결합하다잖아. 야, 니네 피자 먹을 때 컴비네이션 피자가 무슨 피자? 전부 다 때려넣은 게 컴비네이션 아니야. 그치? 페퍼로니도 집어넣고 파인애플도 집어넣고 그치? 다 겸비한 게 컴바인이야. 알겠어? 자, 그럼 얘들아 컴바인이 결합하다 그러면 얘는 대상이 두 개가 나온다. 그치? A랑 B를 결합하다. 어떻게 써야 돼? A to B 또는 A and B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 얘랑 A와 B를 결합하다. 됐어? 자 그럼 이제 interval training이라는 게 뭐를 결합하냐면은 뒤에 윗이 보여요 이렇게 윗을 써도 돼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가로 묶어봐 combine 뒤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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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묶으면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야 얘는 뭐를 겸비할까 한번 볼게 우선 repeating이 무슨 뜻이야 반복적인 짧고 어려운 운동의 섹션과 롱거리라고 비교급 나왔는데 그럼 얘는 누구 비교야? 얘보다 조금 더 어떤 긴 기간의 휴식을 겸비한다. 뭘 위해서? 아주 고 인텐시티 뭐야? 강도, 고강도의 훈련을 위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야. 인터벌이라는 건 굉장히 짧고 반복적이고 어려운 운동을 딱 한 뒤에 그 뒤에 걔보다 조금 더 긴 휴식 시간이 따라 나와. 오케이? 이런 고강도 훈련을 위해서 인터벌 트레이닝이 지금 소개가 나왔지 얘는 이런 거예요라고 나와 있어. 자, 우리 데스메소드라는 이 방법 어떤 방법이야? 이렇게 훈련을 하는 방법. 그럼 얘가 이 훈련의 방법이라는 가르치는 게 인터벌 트레이닝이겠지. 아니 가만 있어 왜 웃냐? 아, 너 그렇게 밝게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난 지금 아무것도 웃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랬다라는 건 지금 옆에서 누가 제 말을 걸어서 떠들어서 웃었다라는 거. 이제 야 앞에 봐 야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없어 대학 가야지 나는 선생님이 그 웃음이 네가 고3 때 수능을 보고 나서 그 웃음을 참 좋았으면 나 너무 좋겠다 그지?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이 어떤 이런 훈련 방식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 더 효과가 있대요. 누구보다? 그냥 simply training at a lower level. 또 낮은 어떤 정도에서 훈련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막 빡세게다가 휴식을 기기고 빡세게다 휴식을 기기주는 interval training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데 이건 뭐라고 그러냐? Why does this work? 하고 물어봤지. 그러면 얘들아 이제부터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유가 나와주는 게 주제인 거야.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이 궁금한 게 뭐야? 인터벌 트레이닝에서 훈련을 했는데 얘가 그러면 왜 이렇게 효과가 있냐고 물어봤으면 그 답을 해주겠는데 그 답은 주제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럼 얘가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래서 효과가 있어요를 주겠다라는 거야. 뒤에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 따르면 효과가 있는 얘기가 나오겠다. 자, what might be happening에서 얘가 is가 주어면 여기가 관계대명사 이렇게 주어자래 동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치? 아마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이거예요. 얘들 우리 디스는 보통 앞문장을 봤는데 이렇게 콜론이 나오면 뒷문장을 받아주는 거. 뒷문장을 잘 볼게. 자, 우리 in order to improve maximum performance. maximum 뭐야? 최대이잖아. 반대말 뭐니? 미니멈이지. 미니가 들어가면 얘들아 굉장히 작고 사소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동에서 성과는 경기력이겠지. 그러려면 you need to persuade. 자, 우리 persuade 무슨 뜻이야? 설득하다지. 모르는 사람 좀 적어 얘들아. 이거 지금 기본 동사 필수 동사 아니야. persuade 아직까지 모른다 외워야 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 목적어를 설득하는데 투구정사라고 설득합니다. persuade 목적어 투구정사 5형식 구절이야. 자, 그러면 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야? 뇌야 얘들아. 아니 지금 고난 우리 고차원의 운동을 해야 돼. 뇌가 들어가는 뇌한테 요렇게 하라고 허락하시죠. 설득을 해. 자, then you go beyond. 근데 go beyond가 뭐야? 넘어서는 거야. 넘어서는 거. 자, let이 우리 뭐야? 사역동사지. let 목적어 동사 원형 나 있고 뇌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래요. 어떻게 설득해? 야, 너가 너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게 해줘라고 뇌한테 설득을 하라는 이런 게 뭐야? 정신력 아니야. 정신력 아니야. 얘네 공부도 마찬가지야. 아, 너무 피곤해서 오늘 자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뇌한테 아니야. 야, 내가 오늘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해줘. 이렇게 뇌한테 세뇌를 시켜줘야 돼. 자, 얘들 when otherwise 나왔어. 니네 otherwise 발표처.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지. otherwise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않으면 얘들아 쟤 있잖아. 제가 저를 다 포함해. 뭐가 그렇지 않으면이야? 네가 뇌를 설득하지 않으면 표현이야? 네가 설득하지 않으면 버티고 무슨 뜻이야? 버티고 피곤 피로야. 피로가 자 얘들 우리 otherwise가 아까 선생님 저를 포함한다 그랬지? 얘 가정법에 if 절 포함해야. 요거는 if you not if you 자 우리 don't didn't didn't persuade your friend 이렇게 돼. 네가 뇌를 갖다 설득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뒤에 주절에 이렇게 would 들어가 있어. 자 어떻게 하는데 피로가 would break in. break in이 뭐야? 뚫고 들어오는 거야. 너를 뚫고 들어와서 and warn you. warn you 뭐하는 거야? 경고를 하는 거야. 뭐라고? no more. 더 하지 마. 더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게 지금 왜 효과가 있는 거야? 봐봐. 짧게 운동을 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뇌를 설득할 시간이 있겠지. 좀 길게 휴식을 취하면서 야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또 짧게 훈련해. 그래서 이 인터벌 좀 효과가 있는 거야. 얘들아 이 피로가 나를 뚫고 돌아서 난 더 이상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제 one way to motivate yourself 나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너 자신에게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가르쳐 주는 거야. 누구한테? 너의 뇌에게 라고 관전 목적어 나 있지. 자 대신 직접 목적어 구절이야. 자 계속해서 너 뇌를 갖다 설득을 시키고 세뇌를 시켜줘야 돼. 뇌한테 뭐라 그럴까? 너의 신체가 can handle stress. 내 몸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거. 뇌한테 자꾸 설득을 시키라는 거. 나 할 수 있어. 나 아직 멈추지 않을 거야. 난 고비온드. 내 지금 리미트를 넘어설 수 이렇게 자꾸 뇌한테 하래. 자, 그러면, through interval training. 우리가 interval training을 통해서는 you can teach. 네가 가르칠 수 있는데, 네 뇌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 your body. 네 몸이 won't be harmed. 해롭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해롭지 않을 거라 가르치라는 거야. 그치? 어떻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도 해롭지 않을까? 내가 한계를 넘어서도 난 괜찮아. 라는 걸로 뇌한테 자꾸 설득을 시켜줘야 돼. 뭐 1번 가볼게. 자, resting longer than usual.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롭지 않니? 봐봐. 평소보다 더 길게 쉬어? 쉬는 거 아니잖아. 두 번째, shortening your training time. 너의 훈련 시간을 좁혀?
쇼트니 줄여? 아니지. 세 번째. Pushing yourself a little further. Push가 뭐하는 거야? 밀어붙이는 거지. 네 자신을 조금 더 멀리 밀어붙여도 난 괜찮아. 얘가 맞잖아. 그치? 아까 한계를 넘어선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뇌한테 훈련을 시키는 게 야, 내 자신, 네 자신을 조금 더 멀리 밀어붙여도 해롭지 않아라고 가르치라는 거야. 알겠어? 자, 3번 볼게요. Using different methods of training. 이 훈련에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없었어. 그치? 다른 방법 안 나있었고. 자, taking some time to learn what works. 자, 우리 take time이 무슨 뜻이야? 저런 거 좀 알아둬라. 시간을 가지라 표현이야. 자, 그러면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배우기 위한 시간을 좀 가짐으로써 아니잖아. 아까 뭐라고 했어? 뇌한테 어떻게? 야, 나는 고비온도에도 괜찮아. 그치? 이거를 훈련시키라는 얘기는 네 자신을 조금 더 멀리 밀어붙여도 내 몸은 해롭지 않아라는 걸 가르쳐주라는 거야. 그 얘기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3번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뒤로 넘어가봐. 자, 우리는 이제 뒷내용도 볼 거예요. 바로 지금 뒷페이지 1번. 얘들아, 너희 주어전에 있는 picture. 얘들아, 쟤 뭐야? 너 저거 지금 명사 아니야? 얘들아, 그럼 명사면 뒤에 또 명사가 나오니? picture이 사진이란 뜻 말고 우리 동사로는 무슨 뜻이야? 그림을 그려보다, 상상해보다란 뜻이야. 알겠어? 이미지나하고 똑같아. 얘들아, 우리 명령문으로 시작되면 얘는 뭐야? 얘 예시문이야, 예시문. 오케이? 명령문은 예시문이니까 for example 안 써줘도 이걸 한번 상상해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네가 알 거야 라는 얘기야. 자, 볼게. 자, 우리 traditional village. 나오지? 뭐야? 전통적인 마을을 한번 그려보래요. 자, 근데 바로 묶어볼게. 자, init 나있다. 아이고야. 얘들아, 우리 init.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라고 그랬어? 다시 돌아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라고? 관계부사야.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자, 볼게. 사람들은 make a living이 무슨 뜻이야? 생계를 꾸리다. 얘들아, 목적어까지 다 있어요. 그치? 목적어까지 다 있지. 완전한 문장이고. 그럼 앞에 얘는 누구를 가리키냐? village를 가리키니까 마을이 뭐야? 장소잖아. 그 where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럼 어떤 말이야?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는 전통적 한번 마을을 상상을 해보래요. 뭘로 생계를 꾸리냐? over the sale of wool. 니네 이런 것 좀 알았어. 니네 wool 뭔 줄 알아? 얘네 그 양털이야. 그래서 니네 겨울에 이 뭐지? 이거를 우리 한국말 뭐라 그래? 뭐? 뭐 니네 겨울에 입는 그 코트 같은 게 전부 양털로 만드는 거야. 양털을 막 눌리고 해가지고 만들어요. 자, 양털 판매를 통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전통의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얘들아 여기 볼게. 접속사 연결이 없지. 자, 접속사 연결 없이 두 문장이 연결될 수 있는 우리 두 가지 조건은 뭐뭐 있을까? 관계대명사 하나는 분사야. 자, 얘들아 우리 graze가 풀을 뜯어 먹다야. 방목시키다야. 방목시키다. 어떻게 하면서? 방목을 시켜서. 자, 누구를 방목시킬까? their sheep. 그들의 양을. 이제 양털이니까요. 자, 근데 어디서 방목을 시키냐? 장소 전치사 어디에 나와 있어? 얘들아 우리 collectively 저 단어 꼭 알고 있어야 돼. collective가 뭐야? 집단적이냐. 얘들아 쟤 반대말이 예쁘네. 아, 괜찮아 묶어. individual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겠지. 집단적으로라는 부사가 on라는 분사를 꾸며 소유된. 자, 우리 common이 뭐야? 공동이야. 공동의 파스셜이 뭐야? 목초지야. 그러면 얘가 문제가 뭐냐? 지금 한번 우리 그림을 그려보고. 이 마을은 말이란다. 양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곳에 양들이 어디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의 목초에서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야. 상상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자, 그 마을이 prosperous라는 동사가 뭐야? 번영하는 거. 오늘 요즘 단어 좀. 단어 왕이에요. 자, 마을이 막 잘 되는 거야. 번성을 하고 animal sheep 더 많은 양이 put out에다 밖에 두는 거니까 얘는 방목을 하게 밖에 이렇게 방목되어진다라는 거야. 그치? 양이 많으니까. 그런 데가 나왔네. 오, 갑자기 역적이야. 그런데 곧 there are so many sheep. 자, 우리 so가 났다. so 형용사 부사 뒤에서 누가 기다린다 그랬어 내가. 꼭 기억해야지 얘들아. 문법적으로 얼마나 중요해. so 형용사 부사가 남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 너 너무 예쁜데? 어머 짱! 얘들 우리 so 형용사 부사가 나오면 뒤에 대시 기다린다. 꼭 기억해라. 근데 이 대시 여기 쓰지 않고
여기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수식을 받은. 그럼 여기서 대시냐 와시냐 이거 모르는 사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서 대시지 와시냐 따지고 있다고요. So 형용사 보이는 순간 어딘가에 대짝꿍이 기다린다. 꼭 기억해. 해석은 너무 많아서 뭐뭐하다 해석을 해주면 돼. 자, 근데 곧 이 양이 어떻게 돼? 너무 많아지는 거야. 양이 너무 많아져서 the grass가 뭐야? 풀. 걔네가 먹는 풀이 섭취가 되어지는데 faster than. 더 빨리. 뭐보다? It can grow back. 그 풀이 다시 자라는 속도보다 얘가 지금 너무 많이 빨리 먹혀져. 자, 그럼 얘들아 문제가 하나 나왔어. 자, 그럼 얘네가 풀을 뜯어먹는 그 목초지는 어때? 공동이 소유를 하고 있어. 그치? 근데 거기서 양이 너무 많아지면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풀이 자라는 속도보다 섭취되는 속도가 더 빨라. 이게 문제래. 자, 그럼 결국에 뭐 얘들아 분명히 우리가 안 봐도 결국에라는 거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송건이 어디 봐? 자, 볼게요. 자, 땅이 어떻게 돼? Is bare. 배열이 뭐야? 니네 맨발 영어로 뭐라 그래? Barefoot 그러지. 배열이 맨발이야. 자, 그럼 얘들아 땅이 맨발었다면 뭐야? 황폐해지는 거야.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자, 땅이 이제 황무지가 됐어요. 자, 그리고 and no sheep. 양 한 마리도 can be supported,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겠지. 어디 위해서? 그거 위해서. 그게 뭔데? 그 땅 위해서. 자, 무슨 한번 상상해봐. 양이 너무 많아지고 거기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땅이라는 게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양은 거기서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겠지. 자,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해? 자, 그럼 이제 마을의 livelihood가 뭐야? 생계야. 이 마을 사람의 생계가 어떻게 되겠지? 사라지게 돼. 그치? 양도 풀을 못 뜯어먹고 그렇게 되면 양도 죽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지 나 요 용어 꼭 알아도 최대적으로 커먼지가 무슨 얘기야?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공유지. 공유지 비극. 저 용어야? 적어놨죠. 다 나와요. 얘들 공공재산의 비극이라는 게 뭐야? 이게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얘들 다 같이 망해버려. 안 그래? 그치? 이게 만약에 내 소유였다 그래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땅에 뭐가 풀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전체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데 그게 망해버리면 마을 사람의 생계가 다 사라져. 왜 마을이 없어질 위기야. 그걸 우리가 공유제의 비극이라 그래. 이 용어가 있어요. 자, 얘가 comes about. 자, 이렇게 생겨나게 됐는데 이유가 나있지.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봐. 왜 그러냐면 when individual owners, 뭐야? 개개의 주인들이야. 누구의 주인이겠니? 양의 주인이겠지. 그 주인이 게이지, 그레이지, 어떻게 방목을 하기 때문이야. 누구를? 그들의 양. 방목을 시킨다라는 게 공유지에서 방목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they don't take, 아, 이거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 take account 무슨 뜻이었어? 고려하다지. 그치? take a into account인데 자, take account보다 고려하다 표현이야.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이 고려하지 않아요. 사실, 얘들아, 우리 사실 뒤에 나오는 대사는 얘 누구부터 생각한다고? 동격 접속사부터 생각을 해야 돼. 뒷문장 완전하게 나와. This. 이것이, 이게 뭔데? 우리 보통 this는 앞에 문장을 받아주지. 그치? 이 공유지에서 얘네가 말을 갖다가, 아, 말이래, 자꾸 양을 풀 뜯어먹게 하는 게, reduce. 어떻게? 풀을 갖다가 줄인다라는. 이걸 고려를 안 해. available 무슨 뜻이야? 먹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풀. 그치? 자, 누가 이용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의 양. 그치? 왜냐면 봐봐, 얘들아. 내 양을 갖다 공유지 풀었는데 내 양이 다 먹어버리면 다른 마을, 이게 마을 사람들의 양을 먹을 게 없어.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야. 근데 사람들이, 얘들아, 이거 다른 표현을 되게 많이 나. 사람들이 얘들어 봐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화장실에 휴지 갖다 놓잖아. 우리 학원에도 있잖아. 그거 공유제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 다른 사람 쓸 거 생각해? 생각 안 하잖아. 내가 막 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써요. 그게 공유제의 비극이야. 여기서 자 그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어쨌든 아 이 공유제가 안 좋은 거구나. 공유제에 관한 거야. 공유제가 비극이고요. 자 그다음 볼게. Here 이곳에서 the grass. 자 이 풀이 여기서는 이제 뭐야? Common resource 뭐야? 공유 재산이라는 게 여기서 그치? 자 그러면서 no one can be excluded. 어느 누구도 우리 excluded 될 수 없다라는 얘기 뭐야? 배제될 수가 없어요. 어디로부터? 그것을 사용하는 것부터. 공유제니까 다 쓸 수 있잖아. 그치? 누구든지 다 배제될 수 없는 건데 그렇지만 one person use 뭐래? 한 사람의 사용이 감소시키는 거야. 뭐를 감소시키게? 대신하지. 그것을 감소시키는 거야. 자, 뭐를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얘들아 이 대신 누굴까? 대신 누굴까? 아, 이게 대신하면 뭐가 안 보여? 대신이야, 도주냐 나왔었잖아.
앞에 나오는 단수명사는 돼. 복수명사는 도저히 받는다 그랬지. 그리고 얘가 is 안 되는 이유. for이라는 지금 전체 수식을 받고 있어. 얘가 누구겠니? 앞에는 공유재산이야. 커먼소스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유재산에 이 다른 사람 개인이 사용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내려가 볼게. The combined effect of the village's actions 뭐라고 해? 자, 이 마을 사람들의 행동에 결합된 결과. 이 사람들이 결합된 결과가 이걸 낳는다라는 거. 얘들아 안 봐도 여기는 무슨 말이 들어? 나쁜 말이 들어가겠지. 모두가 사라지고 모두가 지금 다 썼어. 공유제 비극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한번 찾아볼까? 답이 뭐야? 어, 단어였구나. 한번 보고 갔어야 돼. 뭘까요? 나쁜 말이 들어가줘야 돼. 자 벌써 얘들아 우리 몰라도 profit friendly는 안 되겠지. 얘들아 우리 이게 뭐야? 이윤 친화적인이라는 건 어, 내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니까 안 돼요. group centered. 그룹 중심적이냐? 그룹 중심적이면 얘들아 그룹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겠지. 이거는 이코노미 드리븐 뭐야? 드리븐 뭐라고 써 선생님? 다시 드라이브가 뜻이 뭐라고 써? 운전하다 말고 추진하다 몰고 가다. 다시 말해서 경제 지향적인, 경제 주도적인. 경제 돈인데 돈이 아니잖아. 돈이 지금 지향적이 아니잖아. 다섯 번째, regulation oriented. 얘들아 이것도 지향적인이지. 규제 지향적인. 규제 안 했어. 지금 공공재는 다 먹으라고 얘 놔둔 거야. 뭐야? 이거잖아. 우리 디핏이 뭐야? 패배시키다잖아. 자기 파괴적인. 알겠어? 공공재 결국은 봐봐 얘들아 봐봐. 내가 화장실 휴지를 이러 들어올게. 내가 들어가서 막 다 쓰고 막 찍고 놀았어. 자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 근데 결국에 갑자기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었네. 그러면 어떻게 돼? 나도 휴지가 없어요. 알겠어? 내가 다 써버리면 나도 파괴가 되는 거야.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파멸시키는 행동이에요. 알겠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뒷문장 볼게. If they could agree to limit the numbers of sheep. 만약에 얘들아 그들이 잠깐만 이거 가정법이네요. 만약에 그들이 동의를 할 수 있었더라면 뭐 하는데 limit 뭐 하는 거야? 규제하고 좀 제한하는데 뭐를 제한할까? 양의 수를 서로 그러면 얘들아 우리 양이 너무 이렇게 번식하지 못하게 좀 규제를 하자 이렇게 했었다라면 아마 유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뭐 우리 뭐 텍스 이제 뭐 관세가 어째 세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쿼터스 할당량 같은 걸 먹여서 그치? 이렇게 했었더라면 their livelihood 그들의 생계가 보호 받을 수는 있었겠지 그치 뭔가 우리가 야 네가 이렇게 쓰면 너 세금을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낄 거 아니냐 그 돈 안 내려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래서 this is what lies behind government's attempt가 보이지 자 what이 나 있고 뒤에 동사가 나는데 lie가 무슨 뜻이야? 있다야 있다 얘들아 우리 비온 비하인데 뒤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이게 바로 정부의 시도 뒤에 있는 거라는 거야 정부가 뭐 하려는 시도를 해? regulate 뭐 하려는 시도해? 규제를 하려고 하잖아 뭐를 규제하니? 공공의 어떤 공유물들은 예를 들면 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야 니네 요즘에 도로도 유료도로 있어요? 그치? 그 유료도로는 우리 지나갈 때 니네 보면 다 어때? 돈 받잖아 그거 그냥 마구 쓰라 그러면 얘들아 그거 막 도로 파이고 막 파손시키는 거 다 어떻게 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돈 받는 거야 니네 지나갈 때마다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 공공재산은 이렇게 규제가 있지 않으면 내 한 사람이 다 써버리면 남은 다른 사람 못 쓴다 알겠니? 그래서 공유제 비극 꼭 알아도 알겠지? 이거는 자기 파괴적인 게 된다는 얘기 넘어가 봐. 자, 우리 이거 이제 3번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빈칸이 바로 앞에 또 있지. 그치? 자, 뭐라 그러냐? 첫 번째 real evidence는 뭐야? 진짜 증거. 자, 그러면서 이제 대부터 여기까지인데 보통 애들 저렇게 증거라는 명사도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이거 동격 접속사의 절일 가능성이 커. 자, 이런 증거가 came from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examination에 왔어요. examination이 뭐야? 점검 검토야. 얘를 본 거에서 왔다라는 거야. 자, 뭐를 봤을까? Patients in hospitals. 병원의 환자를 보고 우리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 환자를 봤더니 진짜 증거가 나왔대요. 자, 증거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줘야 돼. 무슨 증거인지 한번 볼게. 자, famous case 나왔지. 얘들아, 우리 case가 뭐야? 사례란 뜻이 있어요. 유명한 사례가, 그럼 얘들아, 봐봐. 얘 예시인 거야. 이 예시로 하나를 들어주겠다라는 거야. 누구냐? 자, 우리 뭐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Red Walker. 뭐였던 사람이야? 철도에서 일했던 직원이었대. 자, 무슨 일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것부터 가로열게. 자, 우리 in 1848. 자, 이 사람은 1848년에 살아남은 사람이야. 어디에서? 하나의 사고에서.
자, 근데 대부터 가로읽기. 이 사고가 어떤 사고인데? Destroyed much of his left front part of his brain. 어떻게 돼? 그 사람의 뇌의 이 왼쪽 부분, 왼쪽의 앞부분에 많은 부분을 훼손시켰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 우리 이 증거는 환자를 보면 나와. 근데 우리 무슨 증거인지 모르는데 그 예시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사고로 당했는데 뇌의 왼쪽 부분에 많은 곳들이 훼손이 되었다는 거 보니까 뇌랑 연결된 문제인 거는 같아. 그치? 한번 볼게. 자, 비록 나한테 쌤이 적은 얘기지. 올도 양보절이니까 급할 땐 여기 안 봐도 된다 그랬죠. 우리는 보고 갈게요. 자, 비록 그가 continue to lead a normal life. 얘들아, 우리 lead life, lead life가 그냥 생기, 살아가다 표현이에요. 정상적인 삶은 계속해서 살아갔지만 그 문제는 여기 있는 거야. His personality, 그의 성격이 바뀌었대. 어떻게? 급격히 바뀌었대. 자, 그럼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이 사람은 사고를 당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점이 뭐야? 뇌의 앞부분을 다쳤더니 어떻게 됐대?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어떻게 된 거야? 성격이 바뀌었대, 성격이. 자, 이런 데 좀 주목을 하고 갈게요. 자, 나중에 자 우리 피지올로시스야, 얘들아. 사이콜로지스트 아니야. 피지올로시스트 뭐 하는 사람이야? 생리학자야, 생리학자. 생리학 알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니네 피지션이 무슨 뜻이야? 내과 의사잖아. 알겠어? 거기서 오는 거야. 자, 이제 사람의 뭐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뭐 더러워서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자, 뭔지 알지? 우리 생리현상. 자, 어쨌든 이걸 연구하는 이 생리학자인 폴 브루카가 이거 쌤이 이 환자를 갖다가 좀 검진을 해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남자냐? With severe speech disorder. 얘들 disorder 무슨 뜻이야? 잠깐 봐. 자, 우리 order의 명사로 어떤 의미 있지? 질서. dis가 붙으면. 무질서. 그거를 병에다 해봐. 그러니까 질환이야. 질환. 알겠어? 이 몸이 체계가 깨지면 disorder, 질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환자야? 심각한 언어장애를 가진 환자야. 그치? 자, 이 사람이 지금 검사를 해봤대요. 자, 근데 후부터 가로 열고 가로 닫아. 자, 그러면 얘들아, 얘 봐봐. 하나는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며주고, 하나는 관계대명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자, 니네 pass away 무슨 뜻이야? pass away. 알아야죠. 앞에 봐. 돌아가시다야. 얘들아, 우리 영어가 존칭어가 없지. 우리 죽었다면 다 이랬어. 근데 얘들아, 유일하게 이런 언어가 있어. 돌아가시다. passed away 이렇게 쓴다. 알겠지? 꼭 알아도 이런 거냐? 알겠지? 근데 이제 고인이 된 사람이야.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심각한 언어적 장애를 가진 사람 이제 조사를 해봤다. 앞에 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조사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어떤 결과가 나는지 봐줘야지. 그리고 자 어떻게 discovered. 뒷문장 중요하지. 뭐를 발견한 거야? 데미지를 발견했어. 데미지가 뭔데? 손상. 어디서 손상이야? 뇌의 특정 부위. 그럼 뇌 얘기잖아. 얘들아 봐봐. 아까 뇌 앞이 다쳤더니 성격이 변했다라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뭐 뇌의 어떤 부분이 다쳤나 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언어장애가 왔대요. 그 뇌 얘기인 건 맞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사람이 similarly 무슨 얘기야? 마찬가지로 또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 뭘 발견했냐? 그 A야. 자, 얘들아, 우리 어떤 영역인데, 뭐, 여기서는 어디 영역이야? 뇌 영역이겠지? 자, 우리 associated라는 거는 뭐와 연관된 거야? 그치? 뭐와 연관됐어? Understand your language. 뭐래?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연관된 분야를 하나를 발견했는데, 위에 공통이 뭐야? 언어야, 언어. 그치? 언어 장애가 있다라는 얘기네. 자, 그리고 좀 더 최근에는, 뭐, treating alipes. 나 이제 간질 환자다, 얘들아. 너 간질도 뇌에서 오잖아. 자, 지금 치료를 하는 도중에 누구를? 간질, 그러니까 서퍼러드도 환자야. 고통받는 사람이니까. 간질 환자를 지금 치료하는 도중에 또 하나 발견한 게 있나 봐. 이 사람이 왜 코고나이지? 이번에 또 알아차린 거야. 뭘 알아차렸을까? The two halves of the brain 보이지? 얘들아, 우리 뇌가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 Two halves라는 거 두 쪽이야. 뇌 이 양쪽 두 개의 쪽이 have,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뭘 갖고 있어? 다른 펑션, 기능을 갖고 있어. 우리 좌뇌, 우뇌 이러잖아. 그치? 자, 우리 이치는 항상 무슨 취급해줘야 돼? 단수, 이치, 파트, 동사도, 프로세스도 단수 써줬지. 자, 그러면 뇌의 각각의 부위. 하나, 왼쪽, 좌뇌, 우뇌. 얘네가 프로세스를 한다라는 거지. 프로세스가 동사로 무슨 뜻이야? 처리하다야. 프로그레스가 발전이고. 얘네 우리 프로세스 과정이고 동사로는 처리하다고. 얘네 가공하다도 돼? 그래서 가공식품, 프로세스드 푸드야. 자, 처리를 하는데 뭐를 처리해? Sensory information. Sensory가 뭐야? 감각 정보야. 감각의 정보를 각각의 이 뇌 부분이 처리를 한대요.
자, from the opposite side of the body. 뭐와? 신체의 반대 부분에서. 그럼 예를 들어봐. 자, 그래서 우뇌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뭐 왼쪽 손수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 어쨌든 몸과 반대되는 부분에서 감각적인 정보를 난 모르겠어요. 자, 그게 뭐라고 그러니? The left part, 뇌의 왼쪽 부분은 is linked to 뭐랑 연결돼 있어? Logical analysis. Logical이 뭐야? 논리적 분석. 그래서 우리가 뇌가 왼쪽 발달한 사람 이성적이라고 그래. 그치? 자, 반면에 오른쪽은 뭐를 담당할까? Creative, 뭐라는데? 창의적 생각. 그래서 우리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좀 이제 예술적으로 감각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발견한 게 뭐야? 뇌가 얘들아 봐봐. 밑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밑에가 중요하지. 밑에서 발견한 게 뭐야? 뇌가 담당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치? 자, 그래서 올라가 볼게. 정리해볼게. 자, 이 사람이 지금 뇌의 앞부분을 다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었대. 그럼 우리가 어느 쪽을 바뀌었는지 몰라. 어느 쪽에 다쳤는지 몰라. 두 번째, 아까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도 발견했고 그랬더니 이 사람도 뇌의 특정 부위를 다쳤대. 그치? 밑에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언어와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연관해 이런 분야들도 있더라. 한 거야? 자, 그럼 우리는 들어가 봐. 우리는 뭘 찾으면 돼? 뇌가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더라. 이렇게 찾으면 돼. 자, 내려가 볼게. 자, 뇌는 계속해서 활성화된 채 유지한다야? 뇌가? 이 얘기야? 아니잖아. 우리 지금 뇌가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두 번째 가볼게. 자, 기능들이 localize. 이 단어를 알아야 돼. 자, 우리 local이 무슨 뜻이야? 지역적이지. 얘들아, localized는 또 밑에 쳐. 국한된이야. 국한됐다는 그 지역에만 있다는 얘기. 자, 뇌의 기능은 뇌 속에서 기능이라는 건 국소적이다 이렇게 돼 있지. 얘가 맞잖아. 국소적의 부분마다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국소적이라는 건 그 지역만 담당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좀 어렵지? 자, 3번 가볼게. A broken brain. 얘가 깨진 뇌 아니에요. 손상된 뇌야. 자, 손상된 뇌는 적절히 치료될 수 있다. 우리 뇌가 치료된다는 얘기는 아무데도 없었고. 4번에 각각의 뇌는 다른 정도의 사고를 가진다. 사고 얘기 아니잖아. 이런 데 낚이면 안 돼. 그치? 담당하는 게 다르다 했어. 자, 다섯 번째, 개인적인 생활이 바뀝니다. 뇌 건강으로?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뇌의 역할, 기능이라는 건 국소적이다. 얘는 얘를 막고 얘는 얘를 막는다. 지역적이다 얘기가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정답 2번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로컬라이즈 같은 거 잘 알아두라. 니네 국소마취 알잖아. 국소마취가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수술해. 그럼 여기만 마취를 한단 말이야. 그치? 여기만 영향을 끼치겠지. 그게 국소. 알겠어? 그래서 우리 정답 2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쉬라고? 잠깐 쉬어. 춥다고? 나 너무 더워. 정말? 그래, 담요 덥다.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담요로 덥다니. 추워? 나도 좀 추워봤으면 좋겠어. 뚱뚱해서 존나 많아? 어? 에이플 영어만큼 재밌는 과목 없지 않아? 미안. 미안해. 그렇게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보자. 이성이 I'm looking for some interesting topics. Can we see what the fingerprints are taken? I find them wrong.
이거 봐. 아, 나 집에 휴대폰 있는데 검색해 나. 지금 잘했지? 아니 진짜 아 우리가 국가대 나오는 근데 안돼 아니 왜냐면 경제에 따라 등급 받는 거 임시하는 그게 기본이랑 심화가 다른 기본 그러니까 아직 여기 많은 심화는 1부터 생성까지 그러니까 심화는 뭔데? 너무 어렵다 이거지 니가 관심을 심화해 내가 심화는 조심해 전설이 지우가 심화를 1등으로 깜짝한데 전설이가 진짜 미친이야 피아노 학원에서 난 얘들아 우리는 일본어에 수업을 할게. 야, 앞에 잠깐 봐봐. 아까 내가 준 단어 다 챙겼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얘들 2층에서 저거 3페이지까지 시험 볼 거야. 내가 올려 놓을게. 그렇지? 다른 거. 아니, 다른 것도 하고. 아니, 해야죠. 단어도 하고. 그럼. 아니, 그럴 리가요. 다 했는데 이것만 추가된 거예요. 어. 얘들아, 이건 추가예요. 자, 얘들 이제 공부하자. 핸드폰 다 꺼. 핸드폰 꺼 빨리. 문법하게. 야, 조용히 안 하냐? 자, 다 불러줄게. 얘 어디 갔니? 계속. 야,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쉬는 시간 안 줄 거야. 동현아, 일어나. 자, 펴보자. 154페이지 펴세요. 자, 다 부른다. 153페이지. 다 폈지? 네. 야, 형석이하고 뭐하니? 지금 지민이하고 빨리 안 봐. 자, 153페이지 다 불러줄게. 자, 11번은 맞아요. 12번은 should have a reserve도 돼야 된다고 저번에 같이 했고. 자, 13번은 should be를 대는데 should는 생략 가능하고 그대로 be만 써도 되고. 자, 14번은 was awakened가 돼야 되고. 15번은 were designed. 16번은 맞고. 17번은 is known. 18번은 맞고. 19번은 complement s 붙이고. 자, 20번은 to admit인데 to는 안 써도 돼. 자, 154페이지에 1번은 introduced. 2번은 used to. 3번 comes. 4번 are. 5번 is. 6번 allow. 7번 kept, 8번 disappeared, 9번 hope. 아, 앞에 건 틀렸고 얘들 뒤
아, 앞에 게 호프로 같고 뒤엔 맞아요. 자, 10번은 앞에 거 틀렸고 뒤에는 빛. 무슨 소리야? 맞아요. 자, 그리고 옆에 가서 자, 11번은 must have been이 돼야 되고 12번 맞고 13번 has been 14번 affect 15번 맞고 16번 melted 17번 was invited 18번 include 20번 providing 21번 improves 21번 맞고 자 오답 한번 맞춰볼게 자 우선은 153페이지에서 틀린 거 다 불러주세요 153페이지에서 틀린 거 어? 15번 또 18번 또 어? 동현아 동현아 너 얼굴이 너무 건틀어 보인다 어 읽어서 봐봐 야 동현아 가만 있어봐 너 지금 승곤이 때문에 가리고 있었는데 승곤이가 우느라고 앞으로 했는데 표정 정말 대박이다 야 니네 지금 15번하고 18번밖에 없어? 16번 또? 왜 너무 많아서 부르기가 미안하니? 자 우선 얘들 15분부터 한번 볼게 앞에 보세요 나 이제 물어봐야지 자 디자인들 밑줄을 쳐야 됐으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야? 어? 뭘 한다고? 얘들아 선생님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냥 난 라디오를 갖고 와서 녹음기를 틀려고 어? 나는 이제 난 너무 똑같은 말을 많이 해서 난 이제 너무 목이 아파 난 똑같은 말 이제 녹음기를 틀 거예요 뭐를 먼저 해야 된다고? 얘들아 나 오늘만 얘기할게 동사 자리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라는 얘기를 정말 내가 이제 신물이 난다 그제? 자 확인해 볼게요 너 동현아 제발 있잖아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아저씨 같은 표정도 있지만 이렇게 삶을 다 살아 아저씨가 좀 생기 있는 표정 한번 줘라 자 이러한 로봇들은 이렇게 됐어요 얘들 얘 동사야? 메이드? 아니잖아. 얘들 이렇게 만들어지냐. 자, 앞에 봐. 니네 비메이드 이제 수동태잖아. 앞에 봐. 야. 비메이드가 만들어지다 해서 전치사가 두 개 오브나 아니면 프롬이 와주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어? 오브는 물리적 변화. 프롬은 화학적 변화. 그럼 어떻게 쓰냐. 자, 우리 요걸트 한번 써볼게. 자, 우리 요걸트 뭘로 만들어지냐. 우유로 만들어지지. 그럼 is made 쓰는데 요거트를 얘들 우유로 만들 때 봐. 너 잘라서 만들 물리적 때리고 잘라서 만드니? 화학적 바로 일어나잖아. from을 써주는 거야. from milk 이렇게 써주면 돼. 됐지? 자, 책상이 만들어져요. desks are made를 썼어. 자, 책상 바로 식스 만들어. 화학적으로? 그러면 물리적으로 만들지. 그러면 of, would 이렇게 써주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얘들 이거 분사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만들어진 로봇인데 뒤에 쓴 딴의 무슨 뜻이야? 너는 알아야 돼. 독해할 때 엄청 잘했어. 특강에서. synthesis, synthetic. 무슨 뜻이야? 네, 정말 창피하군요. since가 붙으면 이렇게 sin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종합이란 뜻이나 아니면 합성이야, 합성. synthetic, 합성의 뜻이야. 자, 그러면은 합성의 컴파운드, 물질, 혼합물로 만들어진 로봇도 이렇게 되지.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한번 볼게. 우리 여기서 우리 디자인들을 지금 보니까 얘가 없으면 문장에 동사가 있니 없니? 자 문장에 동사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돌아가시겠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문장에 동사겠네. 그치?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런 로봇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언제 만들어졌대요? 지난해에 자 디자인 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디자인 했다 이렇게 되겠네. 어 근데 이상한데? 작년에 잠깐만 외국학교에서 자 or 아마도 to help assemble them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만 component. 어 얘들아 그럼 이게 동사 맞아? 알겠어? 작년에 디자인했습니다. 어, 근데 이상해. 잠깐 가만히 있어봐. 나도 좀 볼게. 어, 이런 개당황이네요. 아, 수동구조네요. 미안해요. 얘가 그치? 야, 나는 분사만 봤어요. 앞에다 우리 월을 들어가줘야 돼. 얘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 자,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작년에. 근데 왜 얘들아? 왜 디자인한 거야? To repair. 뭐 하려고? 아! 수리하려고. 뭐를 수리해? 비이클이 뭐야?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자, 5월 뒤에 나오는 우리 perhaps 지나고 이 2F 누구랑 병렬이야? 얘랑 병렬이지?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가. 야, 니네 어셈블이라 동사야. 어셈블 뭐야? 조립하다야. 자, 그러면 얘들 우리 아, 뭐라 했어? 얘들 뭐? 자, 우리 힐프는 뒤에도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가능합니다. 그것들을 조립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동차 얘기해 주는 거야. 자동차 조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디자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16번 틀렸다 그랬어, 지금? 18번? 17번도, 잠깐만. 16번. 15번 했어, 지금? 네. 16번 해야지, 그러면. 도영이, 나 진짜 대박. 니네 왜 그래? 앞에 좀 봐봐. Be found까지만 밑줄이 쳐져 있잖아. 뭐 물어보는 거야? 해 아니야. 수동태잖아. 야, 그럼 볼 것도 없잖아. Find 뜻이 뭔데? 찾다.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수동태 맞잖니. 안 그래? 네. 그럼 맞네. 볼 것도 없어요.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몇 번? 18번. 18번 한번 볼게. 자, all donated blood 무슨 말이야? 모든 어떤 피? 기부된 피는 is tested. 얘들아, 당연하지. 테스트가 뜻이 뭐야? 시험하다잖아.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 목적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 테스트 되는 거죠. 맞잖아. 자, 뭘 위해서? Flight of blood bone infections. 얘들아, 이 bone이라는 이렇게 붙이면 매개로 한이란 뜻이야. 혈액을 매개로 한 infection 무슨 뜻? 감염을 갖다가 다양한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병들에 대해서 위해서 지금 모든 기부된 이 피들은 테스트가 되어져 이렇게 되죠. 그치? 자, 서체즈 우리 헤파티레스 B가 뭐야? 얘들 이게 뭐야? 간염이야? 우리 B형 간염 알지? B형 간염이나 아니면 HIV. 자, 이게 뭐니? 무섭죠? 오, 얘들 이거 뭐야?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어.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 봐. 자, 154, 155에서 틀린 거. 불러봐. 누구야? 누가 그랬어? 동현이가? 동현아, 그럼 너는 따로 과외를 나한테 좀 받아야 되겠다. 너 끝나고 남아. 내가 진짜 불러봐. 빨리 뭐야 하고 있어. 나 진짜 정말. 아, 뭐 하는 거 빨리 말해. 야, 너 지금 그 사이 틈타서 뭐 하고 있어 지금? 빨리 불러, 다시 불러. 나 갈게. 야, 12, 15, 17, 18, 돼? 됐어? 야, 나 갈게. 이거 장난하나 지금? 2번, 자, 2번부터 볼게요. 야, 가만 있어봐. 2번 틀린 사람 손 들어봐. 야, 너 한번 생각해봐. 나는 사용되었다가 말이 되더라. 이거 사람인데? 이용된 거야. 그럴 땐 저 동사 안 써. Take advantage 못 써요. 이거는 물건 사용이야. 안 돼! 야, 그러면 얘 뭐겠냐 한번 볼게. 이거죠. 뒤에 동사 원형이 남는 거 보니까 얘를 지워주면 나는 노력하곤 했다라는 과거조 동사 아니야. 뭐 하려고. 얘들 우리 get은 얻다 사다 받다 아니야. 사역 동사부터 떠올려야 돼. get 목적어 투부정사야. 내 딸이 make more friends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곤 했지만 마침내 나는 알게 되어서 뭘 알아. 그녀의 필요라는 게 다르다는 거 알게 됐다라는 거야. 뭐야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번 말고 또 뭐. 너는 내가 오늘 사고의 전환을 시켜줄게. 야. 야, 가만 있어봐. 야, 가만 있어봐. 나 여기서부터 뭐가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막 끌어올려도 뽀글뽀글뽀글 소리 나는데? 나 어떻게, 나 지금 뚜껑 열려 그래, 지금. 얘들아. 어? 너희, 나 목소리 대시벨 엄청 큰 거 알지? 그치? 저번에 옛날에 그 학생이 그 민준이가 쟀더니 내가 데시벨이 몇이 나왔고 나 소리 지르면 니네 진짜 귀청 떨어져 나가니까 조용히 하고 빨리 불러. 몇 번 틀렸어? 몇 번? 11번. 그래 이렇게 얘기하라고. 11번. 뭐 2번, 3번, 5번.
네, 뭐 다 이러니까 잘 알고. 자, 11번부터 보고 할게요. 아니요. 앞에 봐. 봤어? 자, 얘들아, most be에 밑줄을 쳐댔으면 뭐 보라는 거야? 조동사 대 be는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이거 시제 보라는 거잖아. 조동사 대 동사 원형은 어떠시 이제? 현재 조동사 대 have pp는? 하고. 그거 보라는 거야, 한번 볼게. Some time ago 벌써 느낌이 슬슬 오네요. 얼마 전에. Some American research, 한 미국의 연구팀이야. 자, 얘네가 explore 했어요. explore이 뭐 하는 거야? 탐색하고 탐험을 했는데 하나의 템플을 했대. 템플이 어디야? 사원이지. 얘들아, 근데 이거 알아도 여기에 니네 브랜나우 있지. 이것도 템플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들아, 여기는 우리의 사원이, 여기 사원이 있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무튼 템플을 좀 잡아당기면, 여기 잡아당기면 돼. 자, 그럼 어떤 사원이냐면 which stand in an ancient 보이지? 고대의 무언가에 서 있는 그런 사원을 하나를 탐방을 했대요. 고대 어디? 고대 도시에. 그 도시는 at one time, 한때는 번영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한때는이라는 거 보니까 과거시제네. must have a pp가 돼야지. 번영했었음에 털림없습니다지. 그치? 얘들 콤마 포를 밑줄 쳐봐. 니네 이거 뭔지 알아? 전치사 아니야? 콤마 찍고 포를 쓰면 접속사. 왜냐하면 비코즈이야. 근데 이 포는 반드시 앞에 콤마를 찍어줘야 돼요. 알겠어? 왜냐하면 그것이 누렸기 때문에 뭐를 누렸을까? 아주 고차원적인 시그널에서 문명을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뭐 틀렸다고? 자, 6번에 가볼게요. 안 자랑할 수 있어. 아니, 앞에 봐. 얘들 그냥 얼로우즈를 밑줄을 쳤으면 쌤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되게 민망한 시츄에이션이죠. 그치?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내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보라고. 아까 선생님은 진짜 다음 시간에 녹음을 정말 해올게, 얘들아. 내가 녹음 따올게. 알겠지? 자, 볼게요. 오, 근데 얘들아, 갑자기 뭐가 나냐면, on your handful of these advancements가 뭐였어? on your handful이 뭐야? 핸드폴이 뭐야? 한줌의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런 발전에 단지 어떤 한 줌만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전치사부 수식 들어가네요. 뭐처럼? International Conference Calls가 뭐야? 국제 우리 회 화상회의야, 얘들아. 회의야, conference call이. 자, 이러면 이제 국제 화상회의나 아니면 IP폰이나 아니면 비디오 영상 채트 같은 것들 이런 소수만이. 자, allows people to speak rather than to write. 뭐라 그래? 그럼 allow 같습니다. 동사 맞네요. 그렇지? 근데 앞에 주어가 뭐야? On your handful of these advancements. 그럼 뭐가 들어가? 올라가. 뭐가 들어가? allow가 돼요. 그렇지? 복수니까요. 그렇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 우리 rather than 하는 얘들아, rather than은 이렇게 쓰지. A rather than B 그러면은 B라기보다는 A. A랑 B가 병렬 구조 돼야 돼. 그치? 병렬 구조 비교 대상이 두 부정사 이렇게 똑같이 들어갔어. 쓰기보다는 말하게 해줘요. 이렇게 되니. 됐어? 자, 그 다음에는. 아, 8번 누가 틀렸어? 너 맞는다. 누구야? 야, 내가 디사피어 수동태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아, 큰 깨달음이 지금 오셨군요. 야, 사라지고 나타나는 거는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수동태가 되나요? 월 지워주세요. 아니, 얘들아, 우리는 또 봐봐. 실수로부터 배우면 돼요. 또 뭐 틀렸어요? 뒷사표를 어떻게, 나는 사라지다. 그는 사라졌다. 그는 사라졌다. 을룰이 어떻게 나와? 우리 신혁이가 지금 큰 문제네. 이거는 목적어가 나온다. 얘들아, 수업 나가지 말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자, 틀린 것도 뭐 있어? 틀린 것도. 아까 11번, 12번, 15번. 장난이었잖아. 아니, 진짜인데. 뭐라고? 진짜로 한 번에 묻는다. 17번, 아니, 12, 15, 17, 18, 진짜였는데. 알았어. 자, 12번 한번 볼게. 앞에 잠깐 봐. 빌리브에 밑줄이 쳐져 있어. 우선 동사가 맞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 니네 제발 문법이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 그치? 우리가 배웠잖아. 부분사도 배웠고 동사 스위치를 배웠어. 만약 예를 들어서 문장이 원어브로 시작을 하는데 뒤에 가서 어법을 물어본다. 그러면 얘들 얘를 얘가 들어가 앞에 얘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어법 문제 내기 좋은 게 뭐야? 스위치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배웠던 문법이 어떻게 어법화가 되고 이 사람이 거기서 뭐를 문제를 낼지를 캐치하고 있어야 푼다는 얘기야. 뭐가 문법이 될지. 알겠니? 봐봐. almost two thirds 뭐고요? 이거 뭐야?
3분의 2잖아. 그럼 분수 났잖아. 분수 오브가 부분사잖아. 그거 뭐 물어보고 있어? 수일치 문제 아니겠냐, 100%. 니네 얘가 나왔을 때 물건 뭐 물어보겠냐? 수일치밖에 낼 게 없어요. 그렇게 파악을 좀 하라고. 자, 얘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잖아. 부분사잖아. 그러면 부분사 뒤에 나온 동사수는 여기다 맞추라고 몇 번 배웠지? 개념을 배웠으면 이게 어떻게 어법화가 되는지 좀 알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컨스멀즈 복수니까 빌리브 맞는 거잖아. 알겠어? 배웠던 게 어떻게 시험에는 네가 한 번씩 문제를 내는 사람을 생각하면 얘들아 문제 내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치? 계속해서 우리가 부분사 스위치를 배웠기 때문에 어법 물어보는 거는 부분사 문제겠구나 캐치를 하란 얘기예요 내 말은. 자, 그 다음 또 뭘 틀렸어? 어? 13번. 자, 그럼 대열 워즈 나왔어. 얘들아 내가 있잖아 영어에서 가장 유용한 표현이 뭐야? 대열이 이제 대열아야. 알겠어? 너 그것만 알아도 미국 가서 밥은 먹어요. 알겠니? I have, 대어리지, 대어라만 알아도. 진짜 유용한 표현이야. 알겠어? 꼭 알아도. 자, 그러면 얘들아, 대어 워즈 뒤 밑줄에 쳐서 있다라는 거는 이 부어 동사 뻥뻥 있잖아. 스치 물어보는 거야, 여기에. 얘 뭘 했냐, 대어리지 뒤에서. 그래, 안 그래? 도치 구문이니까 여기다 수를 맞추면 돼. 얘다 맞추란 얘기예요. significant increase, 단수잖아, 워즈 맞잖아, 그러면. 제발 뭐가 어퍼파가 될지를 좀 알라는 얘기야. 또 14번 볼게. 자, 얘들아 are affected가 나왔어. 그건 뭐니 이거? 수동구조잖아. 수동태 맞냐라는 보는 affect 뜻이 뭔데? 영향을 주다. 뒤에 목적어 있지. 뒤에 볼까? Their thoughts. 그들의 사고를, 사고에 목적어 있어. 수동태 아닌데. 알겠지? 영향을 받다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다가 돼야 돼. 자, 해석해 볼게. 왜냐면 아이들이 자 소 나왔어요. 자 우리 소 뒤에 어디 갔냐? 어 이건 대시 안 나오는 거네. 자 어떻게 너무 보여줘 봐라. 우리 머노브 너무 중요한 단어 저게 뭐야? 취약하니 아이들이 너무 취약해. 그래서 자 경험 이렇게 났고 자 이렇게 나왔지. 어린 일은 어떤 유년 시절 동안 이 경험이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돼야 돼. Affect 복수명사 experience 어디에 그들의 사고 그리고 행동에 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따라서 이 삶의 과정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냐? 또 아니 동현이가 15번이래요. 16, 15번부터 빨리 볼게. 자 유주가 나왔어. 얘들아 앞에 관계대명사 보인다. 뭐 물어보는 거야? 100%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수일치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는 관계대명사 뒤에서 동사 밑줄 치면 동사 수일치 문제야. 선에서 찾아. 앞에 보니까 This is a list of bread. This is food boys. 이게 빵 요리와 음식의 목록입니다. 자, 근데 어떤 거야? 빵을 사용하는 그랬네. 그럼 빵을 사용하는 주어가 있는 거야. 빵 요리랑 음식이겠네. 그럼 복수 맞잖아. 그치? 됐어? 자, 그 다음에 우리 16번. 멸치가 보여요? 얘들아, 멸치가 뜻이 뭔데? 녹다. 동사지. 녹이다도 되고. 자, 우선은 볼게. 얘 동사 맞는지 볼게. 자, if 나왔어요. 자, 그럼 if 나왔으면 얘들아, 우리 if 접속사는 어떻게 써? 앞에 봐. if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되지. 내가 왜 알려주냐면 만약에 어법 물어본다 앞에까지 나갔는데 막 동사 할 거 없어. 만약에 여기서 물어보면 우리 if절은 안 봐도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러면 우리 여기 콤마 뒤에서부터 다시 절이 시작되면 우리는 여기만 봐주면 돼. 됐냐? 자 그럼 뭐라 그래? All the eyes, 뭐래? 그 모든 얼음. 분사잖아. 덮고 있는. 자 얘가 주어야. 뭘 덮고 있어? Antarctica 어디야? 남극이죠. 남극이죠. 북극은. 아키죠. 아키. 죄송해. 북극떡이 뭐야? 북극이야 얘가. 앞에 가. 웃을 때가 아니 울 때야 지금. 너 세상에 내가 지금 고민하네. 남극 북극도 모르나. 울어요. 자 그럼 얘들아 그린랜드랑 남극을 덮고 있는 모든 얼음들. 그리고 얘들아 어디를 덮고 있을까? 이 마운틴 글레이셔즈. 마운틴 글레이셔가 뭐야? 산악 빙하야. 산에 있는 빙하. 얘를 덮고 있는 모든 얼음들. 누가 좋으냐? 얼음이잖아. 얘들아 니네 얼음 항상 복수 취급 아니야. 얼음 꾸미는 거에 따라서 얼음이면 단수 취급. 녹으면 이렇게 매치 맞게 되어 있잖아. 네. 자, 그 다음에는. 어? 몇 번? 17번? 말을 똑바로 해. 앞에 봐. 무서워? 얘들아 관계대명사도 인바이트가 붙었어. 자 선형사로 한번 볼게. 그 무비스타야. 자 우리 인바이트 뜻이 뭐야?
초대하다지. 그럼 일단 우리 인바이트는 어떻게 써? 뒤에 목적어가 나와. 누구누구를 목적어가 나와. 목적어 있어 없어? 얘가 초대를 받은 거야. 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the movie star was invited.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치? 뭐 하도록? 베니스 영화 축제에서 연설을 하도록 초대를 받았던 그 영화 스타. 이렇게 돼야지. 알겠니? 또 우리 오늘 이 페이지 넘어갈 수 있는 거니? 어? 나 이제 하나만 하고 넘어가고 진도 나와야 되니까. 네, 자 인크로드 한번 볼게요. 자 인크로드에 지금 우리가 뭐가 보여있냐 봤더니 얘들아 근데 볼게. 콤마가 찍혀있어.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 동사가 있나 볼게. 인크로드 빼고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제 동사 스위치로 들어가지. 앞에서부터 지운다. 자 우리 오브 더 디즈니를 지워줄게. 전치사. 그럼 누구만 남아있어? 심틈즈. 복수네. 인크로드 이렇게 돼요. 그치? 자, 그 질병의 가장 흔한 증상들에는 뭐가 포함돼? Fever, 열, sore throat, 뭐야, 인후염이지? Muscle pain, 자, 이 뭐야, 근육통증, severe headache, 심각한 두통, 허핑, 기침, 피부, 아까 뭐였어? 피로, 이렇게 포함돼. 자, 이제 난 넘어가야 돼. 자, 뒤로 빨리 넘어가. 어, 우리 어디까지 했지? 이거 했잖아. 했어? 안 했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좋아, 얘네들. 안 했어, 앞에 봐. 얘들아, 여기 아주 중요한 거 많이 많이 나왔어요. 잘 들어. 자, 대명사가 뭐야? 명사를 대신 받아줘. 자, 우리 메리사 뭘로 받아야 돼? 이시랑 얘기하지 마. 아, 니네 뒤 가서 이시랑 얘기하지. 메리사 뭐로 받아? He? 시야, 시. 메리사, 시야, 얘들아. 그치? 아, 테라. 얘들아, 애기들 청각 모르는 거 이슬 받을 수 있어. 근데 뭐, 나 이슬 받으려고? 아까 그 공문에서 이수를 받는 게 그 애기라고요. 아니, 이거 잘못 봤겠지. 아니, 잡힌 봐. 어쨌든, 잠깐만. 자. 자, 그러면 조용하세요. 앞에 나온 단수명사는 뭘로 받아야 돼? 이시잖아. 그치? 개 한 마리. 그럼 얘는 이수를 받아줘야 돼. 그치? 그럼 앞에 나온 복수명사는 뭐로? 개들. 그럼 뭘로 받아? 대이나 이제 뭐 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됐지? 그런데 얘들아, 인만 것도 우리가 대명사가 있어요. 앞에 난 단수명사 또 뭘로 받을 수 있어? 니네 알잖아. 기스죠? 그치? 아, 기스는 가서 복수를. 대시죠? 자, 복수는 보지죠? 자, 그럼 이제 너희가 거기서부터 헷갈려야 돼. 아니, 어떨 땐 이수로 받으러 왔다, 어떨 땐 대수로 받으러 왔다, 어떨 땐 대이라 봐. 어떻게? 차이가 있죠? 잘 들어. 어떤 차이야? 음성하면 얘기해볼까? 뭐 혼난다. 얘들아, 얘네 뒤에 얘 잘 들어. 동네 수식어의 차이야. 얘들아, 우리 대타고 도전은 뒤에 관계대명사 수식 받을 수 있고 관계사 분사 수식 전치사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이타고 대는 못 받아. 알겠어? 아니, 내가 보고 있는지 선생님 가지나요? 자, 얘들아 근데 잘 봐봐. 얘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줄게. 비교급에서 나와. 알겠어? 아니 좀 적어. 이렇게 꿀팁을 바로 알려드리지 않아요. 내 타고 도지 물어보는 건 비교급에서 한 90%가 어법에 나와. 비교급, 비교 대상 명령이야. 아유, 앞에 봐. 얘 이런 거지. 아유, 이제 쓰기도 싫어. 난 정말 너무 팔이 아프고 정말 나 무슨 연성 찍을까 봐. 아니 신분하려고 그래요 정말. 근데 선생님 이미 영상 찍어줘. 앞에 뭐 좀 봐오. 봐와. 이게 뭐라고 썼어? The population in Japan is greater than that in Korea 써줬지. 자, 일본의 인구가 더 커요. 뭐다? 한국의 그것보다. 그게 누군데? 인구. 얘를 받아주는 건데 여기 이슬 못 쓰는 이유가 이렇게 전치사 수식어를 못 부른다는 얘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볼게. 왜? 왜? 아니, 영상 보내줄게. 또 안 봐요. 자, 얘들 우리 봐봐. 소유명사는 잠깐만 보여.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볼게. 얘들 소유명사가 뭐야? 앞에 봐. This is my book. 이거 내 책이야. 그러면 this is mine. 이거 내 거야. 소유도 플러스 명사가 소유대명사야. 그래, 얘들아, 얘네 저 혼자 써야 돼. Mine, 내 거, yours, 네 거, ours, 우리 거, his, 그의 거, hers, 그녀의 거, theirs, 그들의 거. 이렇게 써야 돼.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재개대명사 너무 중요하지? 자, 동사의 목적어가 주어 일치할 땐 재개대명사를 쓴다 그랬잖아. 내가 하나 써줄게, 얘들아.
아, 한번 보자. 어, 이거 조금 또 너희가, 아, 이거 또 얘들아. 이거 뭐, 근데 우리 친구끼리 이럴 수는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는 그려줘요. 그가 누구를 좋아해?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제? 아, 뭐, 우리 애들 뭐 친구끼리 이럴 수 있으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어 히랑 얘랑 다른 사람이야. 이거는 걔가 자기 나르시시스트야. 자기 자신 너무 좋아. 이런 얘기야. 아니? 자기가 강한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 너무 중요하니까 발표쳐. 어우, 내 목소리가 이렇다는 거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앞에 거. 나 간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대명사 얘기했어. 이, 뭐, 댓도 있고요. 그치? 댓도 있고요. 뭐, 디스도 대명사고요. 우리 대도 대명사인데. 얘들아, 이게 대명사야. 대명사, 대, 관계 대명사를 한번 볼까?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대명사, 관계 대명사 어떻게 차 있어? 대명사는 그냥 앞에나 명사만 말했어. 관계 대명사는 얘들아, 관계한다라는 건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기능. 그리고 앞에 난 명사를 받아주는 대명사 기능을 하니까 대명사랑 차이는 뭐야? 접속사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문장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접속사가 없으면 관계 대명사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뭐니? 문장 연결한 접속 기능. 앞에 문장에는 앞에 난 명사를 받아주는 대명사 기능까지 관계 대명사 전부한다는 차이야.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문장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접속사가 없어. 그러면 대명사 쓰면 안 되고 관계 대명사 쓰면 돼. 알맞은 관계 대명사. 자, 근데 요게 이제 처음에 많이 나온다는 거야. 우리 아까 얘 어디서 배웠니? 오로브 보스 보 써먹고 매니어 보 어느 어디서 배웠어? 이거 무슨 사? 부분사잖아. 그치? 예문 한번 밑에 볼게. 자, 우리 I didn't like the food in the restaurant. 이거 뭐래? 나그 식당의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콤마가 적혀있어. 자, 얘들아 요거 지워볼게. 보스 오브 이 요거 마저 틀려? 틀려. 왜? 얘들아 이 이시 가르키니 누구냐? 이 식당의 푸드를 가르키는데 이 접속사가 없으면 이 대명사는 문장 연결 기능이 안 돼요. 그러면 이슬 받아주는 관계 대명사 위치로 most of 위치 올게.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얘 시험 이용은 뻔합니다. 콤마 찍고 여기다 부분사를 이렇게 써놔. 써놓고 아니면 most of 이렇게 써놓고 뒤에다가 대명사 대미나 이슬 딱 써놓고 이렇게 밑줄이 딱 쳐져 있는 문제가 얘 유형이야. 틀려. 알겠지? 여기는 관계 대명사 자리인데 두 가지만 외우면 돼. 선행사가 사람이면 콤마 쓰면 되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위치만 써주면 이렇게만 바꿔주면 끝. 됐어? 알겠어? 부분사 뒤후못 써요? 아예 왜요? 알았냐고. 이 문제 유형 뻔하다고. 콤마 찍고 부분사 나있고 대명사 위치로 딱 쳐져 있는데 접속사 없으면 관계대명사다. 알겠지?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야, 이거 정말 내가 문제 하나 보여줄게. 얘는 이100% 이건 빼박 이 문제 유형밖에 없어. 뒤로 넘어가 봐. 여기 나왔는데 5번 봐. 5번 문제 같이 봐. 이거야. 5번에 보니까 보스 오브 댐 보이지? 근데 우리 보스 오브 댐도 부분사야. 그들 둘 다라는 얘기구나. 근데 이렇게 콤마 찍고 대명사 물어보는데 앞에 부분사 나와 있으면 얘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얘 누구겠니? 앞에 보니까 투 아이디어즈 받아주네. 보스 오브 위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문제 유형이 이렇게 뻔하게밖에 안 나와요. 어? 알겠어? 그럼 우리는 아싸! 난 이거 배운 거니까 그냥 틀렸어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명, 난 중요한 거 한번 뽑아줄게. 자, 앞에 봐. 자, 우리 요거 대명사 나와 있는데, 부정대명사 보여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는 걸 알려줄 거야. 자, 알아야 되는 건 얘들아, 우선 첫 번째, 얘야, 얘. 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거 두개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 언나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만 알면 돼. 이렇게만 알면 돼. 앞에 잠깐만. 디아들은 어떨 때 나와? 아니, 저거 얘네들 무슨 헬로 카드로 봤는데 왜 자꾸 무조건 어우, 얘네가 어쩔 때나? 얘네, 얘 의미 적어. 나머지 하나. 자, 그럼 이제 얘네 디아더는 이런 개념이야. 보통은 앞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데, 잘 들어봐. 야, 우리 고등학교 영어에서 두명 있어 이렇게 주겠냐? 지문에서 다는 건데, 그럼 니네가 딱 캐치를 해야 돼. 이러줘봐. 내가 누구랑 대화를 했다. 그럼 얘네 대화는 보통 두 사람이야. 내가 누구랑 니고시에 있다. 니고시에이션 뭐야? 협상을 했다. 그러면 그두 사람이야.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아닌 상대편이 디아돌이야. 알겠어? 언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둘이서 대화를 하고 둘이서 뭔가 우리 그 뭐야 대상이 두 명일 때는 항상 디아돌 개념으로 가져야 돼. 예를 들어볼게. 내가 고양이 하나를 봤는데요. 눈한 쪽이 파란색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그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디아돌이지. 그치? 눈몇 개니?
두 대잖아. 하나, 얘들아, 봐봐, 니는 원하듯이 쓰면 걔는 눈이 세 개인 거야. 그래서? 눈 세 개인 거야. 자, 얘들아, 이 써맨 아글자 한번 볼게. 요거는, 얘들아, 요거 잘 봐. 요거는 우리가 지금 문법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독해에서 많이 나오지. 그치? 써맨 무슨 뜻이야? 여러 개 중에 일부 몇몇은 아돌즈는 얘 말고 다른 개념이라서 대조 표현은 엄청나게 나와. 우리 썸앤 아돌즈 그냥 짝꿍으로 여가 얘는 이렇고 또 다른 얘는 이렇다라는 얘기인데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지. Some like English. 어떤 사람은 영어를 좋아하고 others like maths. 다른 또 다른 사람 수학을 이렇게 대조 표현에 들어가는데 뭐가 꿀팁이냐? 만약에 썸이라는 문장이 이렇게 흐름에 딱 띄어갖고 이렇게 나왔어. Some people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서 이 문장 어디로 들어갈까요? 물어볼 때 밑에 other people이나 others라는 이런 우리 아들이 보면 얘는 요 앞으로 쏙 들어가주면 돼. Some and others, others some 아니라는 얘기야. Some and others. 순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여. 알겠어? 되겠냐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 뭐 두 개 비교해볼게요. 어느 돌이냐, 아돌이냐 많이 나와 물어보는 거. 그렇지. 얘들아, 언어들은 단수명사 꾸며주고 아들은 복수명사야. 야, 니네 이거 쪼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가. on plus other. 이 on이 하나라는 부정관사잖아. 그치? 다른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단수명사. 얘는 복수명사야. 알겠어? 근데 우리 예외 하나가 있어요. 최상급 표현에서 any가 붙으면 단수명사. any 아들 단수명사야. 이런 거 하나 알아둬라. 다른 무엇보다도 any other은 항상 단수면서 add other 단수. 아니 왜 가방을 싸고 그래? 이상한 애들이네. 55분인데 1분 남았잖아. 그래 안 그래? 어 앞에 봐. 되게 무섭지? 야 무서워 안 무서워? 나 이제 아직 못 끝내. 난 이럴 수가 없어. 니네가 아까 아니 55초 돼. 뭐 어쩌라고? 5초가 남았잖아. 야 가만있어 봐. 너 얼른 야 야야야 너 지금 저 핸드폰 보면 난 1분씩 더 늘려갔다. 나 기사님한테 전 기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앞에 가. 알았어. 야 10시 1분. 장난해? 10시 2분. 안 들어? 10시 3분. 앞에 가. 야 너 이거 시험에 나온 거 어떡해? 자 이제 우리 이것만 외울게요. 이것만 외울게요. 이것만 외울게요. 자 이제 우리 업비랑 뜨는 뭐 누구 꿈이에요? 복수명사. 어린이 관리들은 단수. 어머 책 덮었네. 10시 4분. 어느 정도 숫자 세는데요. 복수명사.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여기 술을 쓸 수 없는 명사다. 지금 중요한 거나 꼭 본 거. 얘 진짜 많이 나. 얘들아 우리 이퀴먼트는 정말 어법에서 명사 나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퀴먼트 나와요. 뭐야? 장비인데 얘 못 세. 알겠어? 디바이스는 셀 수 있고 얘는 언도 못 붙고 이퀴먼트도 안 잔수야 이퀴먼트. 근데 좀 쉽다. 아니. 야.